축하합니다. 저의 동지이자 저의 인생 선배 언니이기도 한 우리 공화당의 차세대 여성 위원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최고 위원한테 언니라 소리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여러분 다리 아프시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 싸울 준비하고 어깨도 한번 흔들고 무릎도 한번 흔들고 자, 이렇게 다리 한번 더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죠?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그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제 SNS에 와서 매일 댓글을 달면서 저를 완전 복잡을 뒤벼놓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왜 우리 공화당은 국진당을 해체하라 소리를 안 하냐 합니다. 저희가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배신 역적이라고 이미 닳도록 말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가 이 배신 역적들에 의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이들이 정신나가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62조 플러스 1 이자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저희가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나라에 살겠습니까?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개구리가 마치 우리 국민 같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욕하지 마십시오. 개구리가 깨어나고 개구리가 봄인 줄 알고 나왔더니 이 나라가 먹고 살 것도 없을 만큼 궁핍해져 있고 이 나라가 시뻘건 대한민국으로 변해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왔더니 동나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설치되고 있는 살모사들, 독사들이 득식을 다루고 있는 사탄파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독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한나라당 그때 그 보수우파인 줄 알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나라를 좌파 독재 정권과 협치해서 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국민들을 버리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며 개돼지 취급하며 표만 받아먹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는데 어찌해서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독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악한 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아직도 이 나라가 바른냐 좌파 우파가 아닌 지금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에서 그들은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언제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 나라가 비정상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정말 한심하고 분노하고 걱정스럽고 이 나날들이 정말 제 가슴속에 아픔을 크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통해 민주주의나 자유자 빼고 그딴 식으로 사람을 속이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만이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을 그 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들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비리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개판 사판 사건 한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앞장서서 못 놓아 호소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 나를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지만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두 손 놓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인공기를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태극기를 다시겠습니까? 태극기가 부끄럽습니까? 태극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 나라를 지키고자 완전한 자유 대한민국을 완성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박근혜 대통령님 눈꽃만큼에도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 저보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죄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동안 인신감금되어 계실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체에 걸르고 계십니다. 주사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 대한민국을 내각제로 모아가는 그런 내각제 세력들 그리고 진정한 보수파 우리 공화당 세력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완전히 이제는 분리했습니다. 완전히 색깔이 다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 한마디 않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색깔이 선명한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옥성을 가리기 위해서 무권투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독립투사가 되시고 제2의 건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열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년 전에 돌아가신 3월 10일 애국열사 오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프고 왜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 공화당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보수파나 지금의 국진당, 국민의힘당 거기에 당원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는 무조건 그 한 당만 지지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당의 자당의 당원들이 죽어 없어졌는데 그들 말 한마디 합니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 나서서 안타까운 생명이 잃었는데 좌파 죽음 하나는 나라를 뒤흔들 만큼 열사네 어쩌네 시체판이 하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우는 애국열사들의 세상에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죠? 경찰청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사 종결이요? 피해자 수사 없이 수사 종결이 됩니까?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현장 목격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현장에 다 나와 계십니다. 딱 뜨고 우리는 3.10 애국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우리 고향은 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잡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